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4.2%로 이미 고령화사에 진입했으며 2025년도에는 고령화율이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3월 기준 시흥시 고령화율은 9.5%로 타 시군과 비교해 젊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응계, 장현,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 노인인구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흥시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소득보전, 어르신 돌봄지원, 노인복지시설 마련 등 다양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카네이션 하우스 등 292곳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부터 언어, 정보화, 음악, 체조, 댄스 등 500여 개의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는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활기찬 여가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또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2020년 7월부터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온라인 노인복지관인 온시흥시니어TV를 개국했으며 400여 개의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시흥시는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형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인데요. 시흥형 노인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 판매, 택배 물품 배송, 카페 운영, 전철역 안내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33억 원을 투입해 3,820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20% 확대된 4,600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해 노년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흥시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시흥형 노인일자리 사업 브랜드화를 위해 실버세탁소,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등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급 기준을 완화해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5억 원을 투입해 매월 3만 4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흥시 노인 인구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57개의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 보호, 무역, 식사, 주거 등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 책임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7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시립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억 원을 투입해 첨단 요양 보호 시스템 등을 적용한 스마트한 공간 마련을 계획 중이며 2022년 4월 착공,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에게는 안심을, 어르신에게는 편안함을 드리는 어르신 돌봄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흥시는 화장 및 봉환시설 부재로 타시 장사시설을 비싼 가격에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기 서남부 6개시가 공동 참여에 건립하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이 올해 7월 개관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화장과 봉환, 장례시장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은 그리운 가정을 떠내보낸 분들을 위로하고 그리운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는
편안한 추모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0세 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